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셨죠? 그럼 오늘만큼은 Let's be the 효자, Let's be the good 남친, Let's be the good friend. 뭔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니만큼 퀄리티도 고려를 해서 캐시미어 100 선물 어떨까요? 근데 10만 원이 넘지 않는 거로다가 거기에다가 스토커도 추가 할인까지. 받는 분들은 할인 받았는지 몰라. 자, 그럼 더 니트 컴퍼니의 캐시미어 100 선물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가끔가다 인트로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꼭 있어. 그러면 할인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쿠폰 두 장을 받아왔는데요. 캐시미어 100 제품을 구매할 때 한 장을 사시면 만 원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요. 두 장을 사시면 3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쿠폰을 받아왔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4일 동안만 진행돼요. 1월까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캐시미어 100. 터치감은 말해 뭐합니까? 맨살 완전 가능. 그냥 막 느껴. 막 느껴. 두께감은 두꺼운 니트가 아니라서 봄, 가을, 겨울 막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단품으로 입으셔도 되고 셔츠나 티셔츠에 레이어링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제품은 크루넥 니트인데 오늘 준비한 제품들 모두 막 멋들어지게 세미 오버,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정핏으로 나온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니트 하면 제가 보는 거 뭐예요? 뒤집어 까보는 거. 풀 사시봉제가 들어가서 안에 거슬림이 많이 없어요. 소매와 밑단 처리는 립 처리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제일 무난한 호불호가 안 갈릴 제품으로는 크루넥 니트를 추천합니다. 기본 무난 컬러감도 있지만 좀 쨍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쨍한 컬러감도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선물 추천이니만큼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 더니트 컴퍼니에서는 워먼 사이즈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머님이나 여자친구 선물할 때 사이즈 잘 보고 고르셔야 되니까 제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워먼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를 입고 비교를 해드립니다. 저는 평소 5호 사이즈를 입는 편인데 바스트 쪽을 낑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남자 스몰도 가능하니까 착샷 두 개 비교해주세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저희 스토커즈 아빠 같은 느낌의 궁집자님. 미듐과 라지 사이즈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집자님 스펙상 미듐은 살짝 정핏으로 라지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떨어지네요. Stalkers.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이라면 모크넥도 추천드리는데요. 동일하게 캐시미어 100으로 보들보들하니 터치감이 예술입니다. 두께감 또한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하게 엄청 두껍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뒤집어 까보면 풀 사시봉제 처리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모크넥의 생명은 뭐예요? 모크넥이잖아. 넥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캐시미어 100 모크넥이기 때문에 터틀넥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엄청 보드랍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그린 컬러는 부담스럽지 않을 컬러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제가 웅원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입어서 보여드리고요. 궁집자님께서 미듐과 라지 입고 보여드립니다. 목도리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 모크넥 좋아하더라고요. Stalkers. 다음은 터틀넥. 터틀넥 러버들이 분명 있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저희 연집자와 매니저처럼요. 터틀넥은 분명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캐시미어 100은 입으면 터틀넥 괜찮아지실 거예요. 동일하게 캐시미어 100으로 부들부들한 터치감, 두껍게 나오지 않아서 이너용 레이어링용으로도 추천드릴게요. 컬러웨이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화사한 느낌의 마율렛 컬러도 괜찮더라고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제가 우먼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입어서 보여드리고 궁집자님께서도 미듐과 라지를 입고 보여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talkers. 가디건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캐시미어 100 원단으로 부들부들하고 촉촉하고 말해 뭐합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기본템 같은 느낌의 제품들은 캐시미어 100으로 갖고 있는 거 진짜 저는 강추드려요. 확실히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에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가디건은 세 가지 어두운 컬러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 이쁘더라고요. 회사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뭔가 으스스 추워질 때 툭 하나 걸치기 좋은 근데 부드러운. 오늘 추천한 선물템들은 정말 무난템, 기본템 느낌이라서 선물하시기에 정말 좋을 제품이기는 해요. 일요일까지만 할인하니까 꼭 할인 받아서 사세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제가 우먼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입고 보여드리고요. 궁집자님께서 미듐과 라지 사이즈 입고 보여드립니다. Stalkers. 누구에게 선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옷을 선물하기는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목도리가 제일 만만한데요. 여섯 가지 무난한 컬러로 나와서 선물하시기엔 아무 컬러 다 솔직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끝에 테슬 처리가 된 목도리인데 목에 두르면 캐시미어가 좀 황홀하더라고요. 과연 캐시미어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머플러도 딱 4일 동안만 추가 만 원 할인을 받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딱히 선물하면 좋잖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추천템을 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캐시미어 100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선물 박스 포장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받았을 때 기분 좋은 맛? 자, 추천을 드렸으니 저도 여러분들의 굿 브랜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효자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어? 알았죠?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스토커즈와 함께하면 효자도 될 수 있고 뭐 요 선물 받아서 여자친구도 될 수 있고. 아니, 없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선물 추천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캐시미어 백은 진짜 좋아.